이렇게 밥 먹은 사진 갖다 놓고 녹취록 하나 없이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파악됐다는 확정적인 기자회견을 했다. 조성은이가 올린 고양이 사진에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낭이가 행복하게 땄었더니 고양이 이름도 알고 계시니까 내밀한 관계다. 고양이를 가르켜서 그냥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양이다. 애칭같이 부르는 게 양인데 고양이 이름까지 알았으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식사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 갖다 놓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할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런 엉터리 기자회견에 대해서 언론들이 하나도 짚지 않고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가 갑자기 주객이 전대돼가지고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몰아가고 있죠. 일단 윤석열의 고발 사주의 증거들은 분명한데 증거들이 분명히 나오니까 할 말이 없고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니까 박지원 게이트다 국정원 게이트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거기에 또 언론들은 춤을 추고 있어서 과연 이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고발 사주 사실인가 정치공작이 있다이 지금 기사들도 나오고 뭐 국정원 개입이다 등등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국정원 개입 쪽으로 지금 보도들을 대거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국정원에서 그 고발 사주권을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것 같이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대고 이번 그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윤석열과 검찰들 또 국민의힘이 합작으로 공작한 고발 사주에 대해서 지원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면서 위기를 보면하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오죽하면은 YTN이 돌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사진을 증거 자료 제시했다. 이게 옛날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밥 먹은 사진. 이걸 올려놓고 증거 제시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그 김웅이나 손 검사. 이 사람들 만난 사진을 갖다 올려놓고 야 이거 고발 사주했다 하고 주장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증거 사진이라는 게 과거 여기 보면은 여기 박지원 원장이 있죠. 이분이 조성은 씨인가요? 이렇게 밥 먹은 사진 갖다 놓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온 것들 과거 그 사람이 만난 그럼 국민의힘에서 조성은이가 그 상당히 높은 직책을 맡아서 거기서 활동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그럼 미래통합당과 조성은이 활동하던 사진 갖다 놓고 이 고발 사주는 미래통합당이 했다 이 사진 봐라.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하던 자기 사람인데도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증거 자료라는데 여러분 추궁 비십니까? 예, 손준성 검사 윤석열이 만나는 사진 갖다 놓고 봐라 둘이 이렇게 친하지 않냐 고발 사주 한 거 맞다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언론들이 날카롭게 질문해서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럼 미래통합당에 활동하던 조성은 사진 여기 있지 않냐 수도 없이 많다 그럼 이거 미래통합당과 공모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기자회견은 그대로 써주는 거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걸 토시안 안 틀리게 그대로 베껴 쓰는 게 기자다. 요즘 언론들은 사설도 잘 안 써요. 이런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증거라 이렇게 갖다 놓고 매우 특수한 관계의 근거가 식당에서 가까이 찍은 사진이래. 아니 밥 먹는 사진이 매우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면 언론들은 뭐라고 쓰냐? 아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은 매우 특수한 관계였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기사를 쓴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식사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 갖다 놓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게 지금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다. 이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언론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 가서 국민의힘이 별을 따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대한민국 기자들은 그대로 써요. 과연 별을 따올지 어떻게 따올지는 물어보지 못하고 아 국민의힘이 예,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온다 하더라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조 씨의 SNS 글에서도 특수관계가 드러난다며 뭘 내놨어요. 과거 고양이 사진 보고서 박기훈 원장이 남긴 댓글을 언급했다. 정말 코미디죠. 과거 조성은이가 무슨 고양이 사진을 올리니까 박지원 원장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SNS에서도 굉장히 내밀은 사이다. 이렇게 낭이가 행복하겠다. 조성은이가 올린 고양이 사진에 박지원 원장이 행복하겠다 썼더니 고양이 이름도 알고 계시니까 내밀은 관계다. 이것도 이번 고발 사주 사건이 일어난 그런 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고양이 이름을 아니까 예, 고발 사주 공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양이 이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 무식한 국민의힘 이 사람이 고양이를 가르켜서 그냥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양. 근데 이름도 아니에요. 고양이 이름도 그 고양이가 양이가 아니고 고양이는 그냥 아 양이다 이렇게 애칭같이 부르는 게 양인데 고양이 이름까지 알았으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고발 사주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인간이 조성은이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른대요. 기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건 내용을 밤을 새워서 파악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 울산에서 문제가 많은 김기현인데 아니 보세요.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르겠대요. 이거 여러분 코미디 아닙니까?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조성은이가 국민의힘 소속인 걸 아는데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논리가 없으면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 없으면 무조건 우기는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른다는 김기현. 제가 국회만 출입이 된다면 오늘 쫓아갈 거예요. 가서 김기현 원내대표실에 가서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른다는데 그렇게 무식한 원내대표가 어딨냐.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제가 국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야 조성은이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에, 당신이 할 얘기냐. 바로 응징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국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YTN 돌발 영상 정말 진짜 돌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자회견 바라보면서 쏙쏙딱 무슨 팻말이길래. 네.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조성은 씨 몸이 올린 사진을 보고서 박지원 원장이 댓글을 붙였습니다. 양이가 행복하겠다. 고양이 이름도 다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이런 인간이 국민의힘당의 원내대표라는데 대한민국에 불행이 있다 이겁니다. 터집니다. 세상에 자기 당 소속의 당직자를 가지고 자기 당 소속인지 잘 모른다는 무식한 이 김기현 욕을 나눌 수 없어요. 네 이놈! 제가 차차가 쫓아가서 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 약속합니다. 제가 김기현 외부 일정 잡아가지고 아무리 코로나라도 마스크 두 개 쓰고 가서 할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김 의원에 대해서 응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